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연입니다. 대신 들어드립니다. 오늘은 영국과 미국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이름도 비슷해요. 윌슨 오디오, 미국의 윌슨 오디오, 영국의 윌슨 베네시. 이 두 제품은 얼핏 보면 왜 이 둘을 비교를 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상당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의외로. 하나는 톨보이고 하나는 스탠드 거치형인데 사실 근데 윌슨 베네시의 스탠드 거치형은 스탠드의 위에 올라가 있다 뿐이지 분리도 안 되고 그냥 원바디입니다. 베이스 우퍼를 상하로 진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방사하기 위해서 들어 올렸을 뿐이에요. 두 제품은 하나는 톨보이고 하나는 스탠드 거치형에 이제 디자인에서 일단 이질감이 있는데 이 두 제품을 고른 이유는 둘 다 공통적으로 3세대 버전이라는 거예요. 사브리나 X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버전 3 사브리나, 그러니까 이름을 X라고 한 거죠. X머티리얼을 쓰면서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도 2001년인가 만들고 버전 2는 16년 만에 버전 2, 그 다음에 다시 6년 만에 이제 버전 3 이렇게 발전해온 세 번째 버전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하나 있고 가격적으로 둘이 매우 비슷해요. 하나가 2,800, 2,750 뭐 둘이 하여튼 소비자 가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그런 것들도 둘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의 이 대역 퍼포먼스, 톨보이와 이제 스탠드 거치형은 바디의 사이즈만큼의 차이는 당연히 그건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둘의 대역은 상당히 유사한, 대역의 전체 그 규모는 둘이 유사한 관계에 있다는 그런 것도 둘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포커스 방문을 해볼까요? 사브리나 X, 윌슨 오디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그 바디 재질, 그게 부위별로 대역별로 이렇게 다르게 편성하잖아요. 근데 X머티리얼은 원래 앞쪽 패널하고 스파이크가 들어가는 가장 진동을 잘 견뎌내야 되는 부분만 쓰다가 그래서 이게 익스트림의 이제 X거든요. 그거를 전체 바디로 그냥 바디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 다 쓰자 해가지고 아주 윌슨 오디오에서 가장 견고한 X머티리얼로 전체 바디를 만든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3세대가 되었고요. 유닛을 3개 쓰고 있죠. 유닛 3개가 윌슨 오디오가 자랑에 맞이하는 최상위 제품들을 하나씩 뽑아왔어요. 트위터가 1인치, 이게 컨버전트 시너지 카본 트위터라 CSC라고 해서 이제 자그마치 윌슨 오디오 최상위, 그 세계 최고가 스피커 기록을 갱신했던 옛날에 와함에서 가져왔어요. 그 다음 밑에 이제 5.75인치, 이게 소용돌이 유닛은 알렉스에만 있는 그 윌슨 오디오 전체에서 두 제품만 쓰이고 있는 그 5.75인치 그 미드레인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8인치 우퍼는 샤샤 DAW 작고한 데뷔드 앤드류 윌슨을 추모한 버전이었죠. 그 샤샤 DAW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상위 제품들에서 하나씩 그래도 좋다는 거 하나씩 그냥 흔히 표현하면 그런 걸 뽑아다가 집약시킨 그런 막내죠.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바디로 만들지만 상위 제품들을 어디 한 부분 대역별로 그 다음에 이런 인클로저도 상위 제품들의 어떤 흔적을 그대로 다 어떻게든 투입을 시킨 윌슨 오디오가 제품 만들 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뭐 안에 이제 자체가 커패시터 회사를 인수해서 그게 이제 X 그 커패시터 X 그 다음에 윌슨 오디오에서 XWWA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그 터미널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스피커 터미널 있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투입이 된 그래서 사운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리듬 앤 페이스 대단히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스피커로 완성이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보다 큰 2바디, 3바디인 상위 제품들보다 좀 더 몸이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좀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그 콘트라스트 그리고 그 뚜렷뚜렷한 소리 그 뒤쪽에 살짝 세심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피어오르는 하모닉스 이런 것들도 또 이 제품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중량감 있는 베이스 8인치하고 이 5.75는 페이퍼 코너로 만들었는데 사실 윌슨 오디오를 이 맛으로 고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윌슨 오디오를 대표하는 그런 특징이자 대역 부분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뛰어난 해상도 역시 윌슨 오디오는 특히 이제 중고역에서 어느 소재의 유닛을 쓰든 간에 그 뛰어난 해상도 그 다음에 타임 얼라인먼트, 사브리나 X도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각 대역이 도달하는, 시청자에 도달하는 시간을 일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자, 이런 걸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윌슨 베네시 디스커버리 3 제로는 사실은 이 시리즈만 있었죠. 이제 프리시저너라고 아래 이제 보급형 시리즈를 만들긴 했지만
원래 윌슨 베네시의 본체였던 이전에는 이제 지오메트리 시리즈라고 불렀는데 이제 피보나치 시리즈라고 그 패턴 때문에 전체 명칭을 그렇게 바꿨죠. 그 피보나치 시리즈의 전 모델이 이제 3세대로 바뀌었는데 디스커버리도 역시 시리즈를 따라서 버전 3로 바뀐 3.0입니다. 기본적으로 윌슨 베네시 하면 모노콕 바디, 전 바디를 이음새 없이 그냥 하나의 통으로 뽑아낸 그래서 안쪽의 소재를 최근 대표인 크레이그 밀레스가 가입하고 있는 유럽 환경연합 그 본인의 활동에 따라서 통 자체를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생분해 되거나 하여튼 친환경 소재를 만든 그런 소재를 쓰고 글라스와 그 다음에 맨 바깥쪽을 카본을 사용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액트 3 인클로저라고 부릅니다. 윌슨 베네시가 처음부터 시도했던 그런 액트 시리즈 특유의 그 3중 바디와 모노콕 바디 이런 것들이 이제 3세대까지 발전한 인클로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닛이 이렇게 보면 앞에 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 총 네 개나 들어있어요. 미드 베이스는 전부 6.5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자사에서 개발한 바로 이게 원래 아이소테크틱인데 그 분자 구조 이름이죠. 테크틱 그냥 뒤에 말만 따서 테크틱 3 드라이버라고 부르는 그런 드라이버가 3개가 들어있어요. 아래쪽에 베이스는 서로 마주본 이걸 클램쉘 조개 모양이라고 그래서 클램쉘 구조라고 하고 있는 아이소 바릭 구조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기는 똑같은 유닛을 상하로 마주보게 되어 있는 그런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미드레인지 똑같은 6.5인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트위터가 있습니다. 안쪽에 체인버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다 나눠져 있고 각각은 아래쪽으로 관을 뽑아서 베이스 리플렉싱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해서 대역이 아래쪽은 38Hz, 위는 30kHz까지 재생을 합니다. 이 스피커는 윌슨 베네시가 처음부터 창안했던 그런 공진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막내 모델이지만 모든 게 투영되어 있는 사브리나 X가 윌슨 오디오의 모든 히스토리와 상위 제품들의 노하우와 어떤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듯이 디스커버리 시리즈도 똑같습니다. 상위 제품들의 혜택을 많이 본 그런 제품이죠. 이 둘의 비슷한 관계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두 스피커는 어떻게 서로 다른지 서로 전형성, 완전히 전형적인 각기 제가 보기엔 미국과 영국을 대표한다기보다 현재 가장 하이엔드를 대표하는 사운드 서로 경향이 다른 두 줄기의 하이엔드를 대표하는 사운드를 집약시킨 두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브리나 X는 저희가 한 두어 번 들어봤죠. 앰프를 바꿔서도 들어보고 이 변화를 조합을 해서 듣다 보면 스피커들이 성향이 어떤지 반대로 앰프도 마찬가지지만 변화를 줘서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브리나 X가 이제 여러분들은 샘튜브를 쭉 보신 분들은 대략 기준점이 잡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 이거를 레퍼런스라고 여겨도 됩니다. 레퍼런스 시리즈가 꼭 비싼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의 기준점이 되는 제품이다 그러면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브리나 X를 레퍼런스로 해서 이제 오늘은 윌슨 베네시를 같이 비교해보고 뭐 다음번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윌슨 베네시가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악을 들어보시죠.
네, 차이가 좀 느껴지실까요? 제가 보기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금 역대 저희가 비교한 스피커든 앰프든 그두 개를 넣고 봤을 때보다 가장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청은 참고로 NAD의 M33과 M23 이 둘의 조합으로 시청을 했고요. M33, M23 얘기를 뭐 굳이 더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 각기 입에 맞던데 브릿지 모드로 서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만든 게 나중에 만든 M23인데 브릿지 모드로 접속을 하면 700W가 됩니다. 출력이 높아지는 게뭐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M33의 원래 스타일에 약간은 패치가 된다고 이제 제가 표현하는데 약간 소리가 너무 여유다. 다 좋은데 기능도 많고 블록 OS를 쓸 수도 있거나 기타 DAC 성능도 최고 수준의 프로세서이고 뭐 MMMC 다쓸수 있는 폰으로도 있고 MBTC 모듈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다 좋은데 앰프 성능이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쓴첫 앰프였는데 약간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조금 두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멋지게 M23을 붙여가지고 해결한 것 같아요. 출력이 다만 높아진 그런 성향도 있지만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M33에 두터움이 생기게 한 그런 파워 앰프인 M23이 추가됐습니다. M23 자체는 파워 앰프로도 쓸수 있고 단독, 원래 명칭 자체가 파워 앰프입니다. 그래서 M33은 여기서 출력을 더하는 앰프로서의, 파워 앰프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프리 앰프와 인터페이스들, 그 스트리머, DAC 이런 기능을 하는 그런 걸 복합적으로 가진 제품이고 M23은 출력을 올려주는 또 파워 드라이브를 할수 있게 만든 파워 앰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들어본 윌슨 오디오부터 보면은 윌슨 오디오는 확실히 8인치 우퍼를 갖고 있다는 이런 장점. 더블우퍼를 이렇게 아이소바릭으로 갖고 있는 윌슨 베네시에 비해서 이 중량감이나 제가 이 제품의 특징을 얘기할 때 얘기했던 어떤 매시브한 중량감 있는 베이스, 그다음에 이런 파워풀한 다이나믹, 이런 건 역시 윌슨 오디오가 좀더 우세하죠. 다만 이제 NAD 조합으로 들어보면 뭔가 좀 이렇게 첨예하고 이렇게 해상도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이렇게 끄집어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시브한 느낌이 좀더잘 살아나서 두텁고 파워풀한 이런 느낌. 이런 게좀 사브리나 X 쪽 사운드라고 할수 있다면 윌슨 베네시의 디스커버리 시리즈로는 역시 이게 성향 자체가 M33, M23의 조합이 그런 걸 부각시키는 쪽은 아니지만 막 아주 섬세한 쪽이거나 아주 디테일함을 강조하는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윌슨 베네시 고유의 특성이 잘 살아납니다. 예를 들면 스피커 뒤쪽으로 배경을 아주 입체적으로 만들어낸다거나 사실 윌슨 베네시가 공진을 사라지게 한 그렇게 설계한 목표 중에 하나가 현장감 있게 모든 음악을 재생하는 거. 특히 녹음이 공간에 대한 그런 정보가 많이 녹음이 돼 있는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음원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은 윌슨 베네시 쪽에서 확실히 유리한 윌슨 베네시 어떤 존재감을 잘 알려주는 그런 사운드라고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두 제품 모두 베이스 다이나믹에 대한 디테일, 5.75 이하로 걸쳐져 있는 8인치, 이 페이퍼콘으로 대표되는 아까도 말씀드린 매시브한 느낌. 두텁고 가슴을 울려오는 느낌이 있는 그런 재미로 듣는 스피커라고 한다면 윌슨 베네시는 이 방향 자체가 틀려요. 정면 향해서 날라오는 베이스가 아니고 상하로 동작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굉장히 좀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럴 분들이 있는데 베이스라는 건 방향성보다는 베이스를 내는 품질에 주력한 그렇게 생각하는 베이스를 이 회사의 어떤 베이스 재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유닛 두 개를 마주 보면서 만든 게 사실은 똑같은 음압으로 움직이는 아이소바릭이라는 방식이 그렇습니다만 베이스가 굉장히 단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감을 즐기는 분은 역시 사브리나 X 쪽이 맞고 베이스가 좀 양감은 줄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 원래 현장의 저음은 저래. 베이스가 잘 통제돼 있고 특히 중역과 고역하고 전체적으로 일체감을 내는 그렇게 하나처럼 들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거의 목표가 스피커가 사라지게 하는 이런 베이스는 윌슨 베네시 쪽입니다. 그러려고 카본 소재를 쓰고 저 아래쪽에도 그 키네마틱 베어링이라고 그 스파이크에도 베어링 세 개로 딱 받치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그런 입체감 이런 것들입니다. 미사 도미네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쫙 뒤로 각그 독창자의 위치와 연주와 녹음을 하고 있는 곳에 그 공간 자체의 사이즈가 이렇게 보일 듯한 이런 것들을 보자면 윌슨 오디오의 사브리나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람의 위치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낮은 음으로 갈수록 좀더 존재감 있는 쪽은 윌슨 오디오 쪽이에요. 사브리나 X가 그런 거는
그게 잘 나타내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저음도 강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두터운 느낌은 조금 물러나 있지만, 현장에 있는 느낌에 가까운 건 윌슨 베네시의 디스커버리 쪽이에요. 마치 앞뒤로 이렇게 늘어선 사람들이 잠깐 눈을 감고 들으면 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녹음이 잘 돼 있기도 하지만 그런 공간 표현을 음원 속에 잘 담겨 있는 그 음원의 정보를 잘 묘사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박대호는 느낌, 토토의 홀더 라인 같은 곡, 킥드럼 같은 거, 특히 그런 부분들, 시작 부분에 이런 건 역시 사브리나 X, 윌슨 워드의 사브리나 X가 전통적으로 이런 그 라그막의 어떤 열기 같은 거, 이런 걸 표현해주는 느낌은 사브리나 X 쪽이 좀 더 분명하고 직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반드시 날아오는, 그리고 또렷하게 선을 외치게 하는 이런 느낌은 사브리나 X 쪽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윌슨 베네시의 디스커버리 3는 역시 이번에도 그래요. 토토 같은 곡에서도, 토토도 녹음을 상당히 잘하는 밴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아주 또렷하게 잘 나타나. 이런 곡에서도 박도연 느낌이나 이런 느낌도 실제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공연장의 열기를 느끼기 위해서 좀 더 부스팅되고 좀 더 소리를 강렬하게 전달하기보다는 녹음을 하는 딱 그 스튜디오에서 듣는 느낌, 그쪽은 윌슨 베네시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감미로운 느낌들이죠. 이 포플레이 같은 곡 들어보면 그 곡은 둘의 뉘앙스가 어느 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윌슨 베네시는 피보나치 트위터라고 하는 고역 쪽에서도 스피커를 떠난 이후의 울림 자체가 어디가 부스팅되거나 회절이 생겨서 왜곡이 되지 않게 한 현실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려주는 그런 감미로움이라고 한다면, 사브리나 X의 감미로움은 여기도 뒤쪽을 카본으로 완전히 밀폐된 그렇게 만든 윌슨 워드 최고의 트위터거든요. 감미롭게 녹음하면 감미롭게 들려줘야 되는 그런 소리를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울림이 아주 쨍하게 들려주는 그런 걸 듣는 재미가 큰 그런 윌슨 오디오의 트위터도 이 곡을 아주 멋지게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막내들이죠. 윌슨 오디오와 윌슨 베네시 각각 영미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의 3세대 버전, 최신의 버전들을 들어보면서 두 스피커의 특징을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NAD M34가 M23으로 드라이브 했지만, 또 뭐 앰프가 바뀌면 또 다른 느낌을 두 개 주겠지만, 둘의 이런 아예 축 자체가 다른 방향,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두 스피커의 방향 자체가 아주 잘 보였던 그런 시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